약간 개인 화보 느낌의 프로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러블에 붉은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쪽에 있던 색소침착 그세 개? 큰거 있었잖아요. 걔네가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오늘은 촬영 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수하고 나왔고요. 그냥 제가 최근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거든요. 이거는 겔 크림인데 좀 색소침착 완화에 도움을 주는 크림이고요. 아니, 제가 이전에 화보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사진으로 담겨진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 이렇게 딱 나한테 잘 맞는 착장과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한 2주 정도 준비를 해서 약간 개인 화보 느낌의 프로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문제가 제가 피부관리사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단거리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수면 패턴도 좀 일정하지 못하고 그랬어가지고 야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도 좀 찌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색소침착 트러블에 붉은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좀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서 건강하게 식단도 바꿔보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붉은기를 색소침착을 케어를 해주면서 좀 촬영하기에 좋은 피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좀 짜잘한 색소침착이라도 케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개선되는 과정들도 같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일어났고요. 학원 가기 전에 세수하고 겔크림 하나 발라주고 이제 마스크 쓰고 나가려고요. 일단 색소침착을 떠나서 여기 트러블 진행 중인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얘네가 좀 진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9일 연속 학원에 맨날 가고 3, 4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쿠션 리뷰를 연속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또 피곤한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모낭염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진짜 오랜만에 야식을 안 먹었고요. 오늘부터는 커피를 안 먹어보려고 합니다. 대신 물 섭취를 늘리면서 체내 순환을 좀 도와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늦은 저녁을 먹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골골대다가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짜잔, 월남쌈 재료 그리고 쌀국수입니다. 찹즙 주스. 지금 커피를 안 먹은 지한 4, 5일 됐죠? 근데 종이컵으로 작게 마신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아메리카노나 라떼 사 먹은 지는 4, 5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메리카노 진한 게 많이 땡기긴 하는데 땡길 때마다 블랙보리차 같은 거나 아니면 찹즙 주스 같은 거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이쪽에 있던 좀 붉은기 컸던 세개 애들이 좀 옅어진 것 같지 않나요? 얘는 아직 좀 여드름이 남아있어서 붉은기가 있긴 한데 여기였을 거예요, 아마. 이두 개가 좀 옅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피부관리사 실기시험 준비하느라고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지치고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모낭염이 턱 주위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계속 케어해주면서 촬영 준비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명란마요 샐러드. 짱 맛있어요. 명란마요에 병아리콩 현미밥을 같이 해서. 그리고 제가 먹는 거는 갑자기 양을 막 줄이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간소하게 먹는다든지 과식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특히 군것질은 지금 4-5일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희한하게 안 자도 이 접히는 느낌이나 바지 쫑겨서 체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는 잘 안 들고 있어요. 새우. 그리고 저 촬영해 주실 분을 구했습니다. 그냥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 프로필 촬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예쁘죠? 7일 뒤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상이랑 헤어랑 메이크업 준비해야 되고 뭐 소품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잠깐 나갈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수하고 나왔고 또 누스캄 리페어 겔 크림 발라줍니다. 지금 이쪽에 있던 색소침착 그 세 개? 큰 거 있었잖아요. 걔네가 정말 많이 옅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여드름이 가라앉은 다음에 직후에 생기는 붉은기랑 색소침착 있잖아요. 그거에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를 요즘에 이거 하나만 바르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가벼운 겔 느낌보다 좀 고농축된 쫀쫀한 겔 느낌이어가지고 얘만 발라도 속건조 느껴지는 거 없이 보습감이 좀 짱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형감이 엄청 두텁거나 피부에서 훅훅 찌는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편안하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마에도 진행 중인 것들이 꽤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가라앉으면서 색소침착이 많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좀 옅어지고 딱쟁이지면서 떨어지더니 지금처럼 좀 많이 괜찮아진 모습이고요. 여기 광대 쪽이 진짜 크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마스크를 맨날 쓰니까 제가 여기 턱라인에 모낭염이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긴 하거든요. 이것만 항생제 연고 발라서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리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거나 그러는데 커피가 너무 땡겨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디카페인으로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버텨보자 하는 그런 다짐과 또 카페인이 덜하면 피부에도 좀 덜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사오려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1kg? 2kg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갸름해져 보인다거나 살이 빠진 게 티가 나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배가 티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앉아있을 때도 밥 먹은 직후인데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야식이나 군것질만 안 해도 배는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조금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마스크 쓰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화장실 거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켰거든요. 아니, 어제 전날보다 여기 모낭염도 확 잠잠해지고 피부 톤도 전체적으로 균일해 보이고 이런데 색소침착 있었던 것들이 확실하게 옅어진 게 오늘 보여가지고 제가 노스캄 크림 사용하면서 오늘이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꾸준히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얼굴도 조금 갸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쌍꺼풀이 이렇게 또렷하게 안 떠지거든요. 근데 또렷하게 떠지네. 여러분, 오늘은 촬영 전날입니다.
좀 생각보다 준비를 꼼꼼하게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좀 찜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따가 좀 포즈 같은 것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노스킨 리페어 겔 크림 바른 지 11일째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이쪽만 신경 써가지고 여기만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관자놀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바를 수 있었던 게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여드름성 피부도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색소침착이랑 잡티들 완화되는 거는 그 임상으로도 입증된 거라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여드름이 진행 중에 때 흉터 연고를 바르는 게 좀 걱정된다,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러블도 진행 중인 것도 꽤 잠잠해진 편이고 색소침착들도 많이 옅어진 편이라 이 위에 메이크업 하면은 커버는 뭐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포즈 연습도 좀 하고 아 제가 내일 촬영을 좀 오전에 일찍 해가지고 여는 미용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8시에 드라이를 하고 조심히 자고 그 상태로 내일 아침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또 촬영할 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도 완성했고 어제 이렇게 손톱도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촬영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촬영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왔고요. 다행히 시간 내에 촬영이 잘 끝났고 그 작업해주신 작가님도 되게 수월하게 작업해주시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어디서 찍을지 어떤 포즈로 찍을지 준비를 다 해주고 오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힘든 거 없이 촬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클렌징하고 좀 마음 편하게 토스트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수하고 나왔고요. 저는 어제 촬영 잘 마친 기념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먹었고요. 디저트류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확실히 커피보다 물도 많이 마시고 소화기관에 부담되지 않게 가볍게 먹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도 자극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의 영향을 조금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촬영을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불안했었어요. 이쪽에 여드름이 갑자기 많이 났었어가지고 프로필 촬영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좀 여드름도 가라앉고 겔크림 사용하면서 색소침착이 그래도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흉터 연고 사용했을 때부터도 확실하게 느꼈던 건데 여드름 흉터가 이미 생겼고 색소침착이 짙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없어진 직후에 갓 생긴 색소침착에 바르면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회복도 잘 되니까 흉터가 더 짙어지기 전에 노스캄 겔크림으로 관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의 2주간의 도전 챌린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좀 하면서 나름 뿌듯한 느낌을 받아서 다음번에는 좀 여드름을 위한 식단 조절 하는 거를 한번 담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